자, 오늘은 이걸 가져왔습니다. 바로 네스프레소 캡슐 머신이죠. 버추어 플러스입니다. 우선 이 캡슐 머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, 기존의 이 프레스 방식의 캡슐 머신에서 얘는 회전형으로 네, 커피를 추출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오리지널 캡슐 사이즈보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캡슐 사이즈가 기존에 있던 작은 캡슐보다 좀 더 큰 사이즈라서 조금 더 많은 양의 커피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. 대신 단점은 그만큼 값이 비쌉니다. 그러니까 이 커피 내리는 방식이 이 안에서 캡슐이 스핀을 하면서 커피를 대충 내린다고 하네요. 이 방식의 장점은 이 프레스 방식보다 기계의 소음이 덜하고요. 그리고 진동도 덜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게 네스프레소 요즘 밀고 있는 캡슐 머신인 것 같아서 제가 또 구입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우선 제품을 보면 제가 구입한 건 이 매트 블랙 컬러입니다. 박스를 까보면 이 박스 까는 게 꼭 이 저렴한 버전의 마이크 카메라 박스 까는 것 같네요. 뭐 되게 박스 디자인이 좋습니다. 재활용할 수 있는 봉투가 들어있고요. 다 쓰고 나면 캡슐을 이 봉투에 다 모아놨다가 이 네스프레소 매장, 여기서 네스프레소 부티크라고 하는데 그쪽에 가지고 가서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커피를 주문했을 때, 온라인 주문했을 때 재활용백 수거를 신청하면 네, 택배기사님이 이것도 같이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. 아무튼 뭐 이런 봉투가 들어있고 각종 네, 페이퍼들 들어있고요. 네, 그 다음으로는 이 컵 받침대가 들어있고, 그리고 얘는 아마 샘플로 들어있는 캡슐일 거예요. 네, 이렇게 아름다운 캡슐 12개가 들어있네요. 샘플로. 그 다음에 네, 물통 들어있고요. 그 본체를 빼겠습니다. 본체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. 네, 우선 제품을 지금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. 뭐 조립이라고 할까지는 없고 그냥 이렇게 컵받침대 끼우고 이쪽에 네, 물통 끼우고요. 그 대략적인 스펙을 보면 이 전체 무게는 4.6kg이고 이 물통의 무게는 1.8L입니다.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네, 이렇게 쓰고 남은 캡슐이 네, 자동으로 수거가 되는 통이 있고, 그리고 이 통은 최대 10개까지 캡슐이 보관이 됩니다. 네스프레소 버추어 플러스 머신은 총 4가지 컬러가 있습니다. 화이트하고, 그리고 글로시 블랙, 매트 블랙, 그리고 실버가 있는데 제가 구입한 건 매트 블랙입니다. 이 버추어 플러스 화이트랑 나머지 컬러 3가지가 다른 점이 있는데, 이 화이트가 초기에 나온 버전이에요. 그래서 이것만 물통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. 그래서 물통 사이즈는 1.2L고 나머지 블랙 실버 컬러들은 1.8L입니다. 이 컵 받침대는 자기가 사용하는 컵의 위치에 따라서 작은 에스프레소 잔을 사용할 때는 여기 끼우면 되고 네, 머그잔 큰 거 쓸 때는 뭐 이쪽 끼우면 되겠죠. 보증기간은 1년이고요. 그리고 제품 구입 후 30일 안에 온라인 등록 시 추가로 더 1년을 연장해줘서 총 2년의 워런티를 받을 수가 있고, 혹시 커피머신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수리 요청을 하면 이 네스프레소 측에서 제품을 수거해 가고, 그리고 수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제품을 대여를 해줍니다. 그러니까 공백 없이 커피머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처음 제품을 구입했을 때는 일단 물통을 닦고 물을 채우고 이 버튼, 네, 커피 내리는 버튼을 3번 누르면 세척 모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초 한번 세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커피를 내릴 때는 이 버튼을 위로 올리면 자동으로 올라가고요. 그리고 이 캡슐을 이 안쪽에 집어넣고 이거를 닫아요. 그 다음에 이쪽 버튼을 누르면 이제 커피가 내려집니다. 쉽죠? 이 버추어 캡슐 머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 바로 이 캡슐에 따라서 물량의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건데요. 물량의 조절은 이 바로 캡슐 뒷면에 있는 이 바코드로 자동적으로 물량이 조절이 됩니다. 신기하죠? 이 캡슐로 커피를 내리면 150ml에 맞춰서 커피가 나오는 거고요. 그런데 이 에스프레소 캡슐로 커피를 내리면 딱 40ml만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캡슐 머신에서 물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캡슐에서 이 캡슐 뒤에 있는 바코드에 따라서 물량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의 예열 시간은 약 40초 정도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자동 꺼짐 기능도 있는데
약 9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. 뭐 절전 모드가 있으니까 좋겠죠. 그리고 버츄 플러스 캡슐 머신을 사면 12가지의 캡슐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씩 먹어보고 어떤 게 자기 입맛에 맞는지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버튼을 3번 누르면 됩니다. 네, 지금처럼 어느 정도 뜨거운 물이 배출되다 싶었을 때 멈추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세척도 끝났고 네, 드디어 커피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버튼을 위로 올리면 네,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요. 캡슐을 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. 그리고 캡슐을 닫고 뚜껑을 닫고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누르면 돼요. 자, 이렇게 커피가 다 내려졌네요. 커피를 보면 지금 위에 상층부에 상단에 크레마가 지금 되게 상당히 크리미하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상당히 네, 향도 되게 좋고요. 아, 좋다. 커피는 제가 지금 마신 건 코스타리카 캡슐인데 이게 상당히 커피 강도는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. 총 커피의 강도가 10일까지 있다고 하면 얘는 7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세지 않고 상당히 좀 약간 맛도 좋고 향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게 가격이 939원인데 커피빈이나 스타벅스 가격보다는 뭐 훨씬 싸죠. 거의 보통 4,000원, 5,000원 하는데 1,000원이 안 되니까.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즘 싸게 파는 뭐 싼 커피들 있잖아요. 프랜차이즈 1,000원, 2,000원짜리들 커피들보다는 훨씬 맛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 커피 소비 패턴을 봐서 아침에 한 잔 마시는 분들이나 집에서 마시는 분들 아니면 텀블러에 담아가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 네스프레소 버추어 시리즈 캡슐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커피가 맛있어요. 캡슐의 가격은 729원부터 999원까지 있습니다. 그리고 제품 가격은 이게 캡슐 머신이 29만 9천원인데 지금 22만 9천원으로 7만원 더 싸고요. 전체적인 기계를 봤을 때 상당히 뭐 견고하게 뭐 나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패키지를 종합해 보자면 이왕 사는 김에 이렇게 같이 세트로 사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제 총 구입한 비용이 32만 5,600원입니다. 이렇게 기계하고 캡슐 100개하고 컵 2개, 티스푼 2개, 캡슐 보관함. 그러니까 정가보다는 되게 싸게 산 게 맞죠. 지금 프로모션 중이니까. 이렇게 패키지를 구입을 했을 때 제가 사은품으로 받은 게 컵 2개, 뭐 요거의 가격으로 따지면 7만 8천원이니까 뭐 총 14만 8천원? 뭐 절약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. 아무튼 이 패키지 구성이 이 기계 프로모션이 5월 31일까지니까 이 네스프레소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던 분들한테는 아마 지금이 가장 구입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리뷰도 여기서 끝!